야외에 나가서 나들이 그냥 뭐 정도만 온도도 선선하고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굳이 정도는 말할 수 없겠지. 큰 우산입니다. 그래서 자, 이럴 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, 피부를 알려준 남자 김홍석입니다. 자, 지금 계절 바로 5월, 6월 이 시점이 1년 중에서 자외선이 급등하는 시기예요. 그래서 피부 질환 중에서 이 자외선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 봄철, 그리고 약간 이 5월, 6월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. 자외선은 자외선 A, B, C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자외선 C 같은 경우는 워낙 파장대가 짧아서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는 도달하지가 않습니다. 문제가 되는 자외선 바로 A와 B죠. 자외선 B는요, 상대적으로 강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표면에 떨어지는 양은 5% 정도로 상당히 양은 적지만 강도는 매우 강하죠. 해수욕장 갔을 때 햇빛을 오랫동안 쬐면 화상을 입잖아. 벌개지고 익는 열광 화상을 입는 이 바로 자외선이 자외선 B입니다. 흔히 가장 많이 떨어지는 자외선 바로 자외선 A인데 이 자외선 A는 워낙 강도가 약합니다. 밖에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막 되게 붉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외출 한번 싹 갔다가 들어오면 피부가 약간 글러지는 거 있죠. 바로 이 자외선 A가 영향을 주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. 단순히 자외선 A가 이렇게 피부만 글리게끔 만들어주는 것만은 아니고요.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자외선이면서도요. 상당히 약하고 늘 있는 자외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자외선이라고 불리는 거죠. 이 생활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 앉아있지만 창가에 있는 경우 창가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자외선은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창문에 의해서 차단되지만 A는 그대로 들어와요. 자, 그래서 이런 창이 없는 실내에 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굳이 열심히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실내에 있으시면서도 창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자외선 A에 대한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조금 보호하는 건 당연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.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는 바를 때 많은 양을 발라라. 근데 우리가 동전 500원 동전만큼 바른다? 불가능하죠. 거의 그렇게 바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외선 B에 대한 차단지수를 의미하는 SPF, 자외선 A에 대한 차단지수 PPD 또는 PA 이라는 수치들은 제곱센치당 2mg을 발랐을 때 정도에 상당히 많은 양을 도포를 했을 때 나오는 양이잖아요.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바른 양이 권장량의 4분의 1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효과는 4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. 근데 이 효과라는 게 차단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.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은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두 번 연속해서 발라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. 자, 이게 제가 자외선 차단제의 약간 역설 같은 느낌인데요.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아, 오늘 안 발랐기 때문에 일단 밖을 안 나가요. 아,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안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노출이 상당히 줄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일단 바르고 나면 아, 나 자외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될 거야 라는 심리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거에 크게 그리 걱정하지 않고 다니시게 된단 말이죠. 자, 그런데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게 되면 아침에 8시 정도 내가 발랐던 차단제의 효과가 한 10시, 11시 정도에 끝난다고 한다면 자, 우리는 점심시간에 오후 한 12시쯤부터 2시 정도 사이에 밖을 나가서 외출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자, 그때는 이미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떨어져 있는 효과가 거의 없는 그 상황에서 노출량은 많아지는 그 시점에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 손상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권장량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을 그냥 두 번 정도 더 바르면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. 보통 우리가 일상의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은요 바로 B보다는 A에 좀 더 포커싱을 두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뭐 SPF 30, 50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바를 때 그냥 50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50이 아무래도 차단의 기간이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30짜리 적게 쓰느니 차라리 제대로 쓰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50 정도를 바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PA,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들은 PA 지수를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3 플러스
또는 4플러스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해외에서 나온 제품들의 경우는 좀 그게 아니죠.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적혀 있는 제품들은요,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시켜주는 것들이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충분히 많은 양을 도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100%라는 건 없잖아요. 자,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자외선이 통과해서 피부에 손상을 줄 거란 말이죠. 그럼 이 손상을 주는 반응이 바로 산화 반응이에요. 이 산화 반응을 억제로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. 바로 항산화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. 아니면 보습을 충분히 해서 기본적으로 피부에 대한 장벽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항산화 제품, 비타민C가 들어가는 제품도 좋고요. 비타민E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요. 그런 제품들을 함께 그 전에 사용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난 뒤에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. 이런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먹는 거와 바르는 걸 함께 꼭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. 자, 난 어떤 피부를 어떤 제품들을 쓰더라도 피부가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떤 제품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피부가 너무 민감해요, 나 너무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, 무조건 물리적 차단제 또는 피지컬 필터 또는 무기자차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성분 두 개밖에 없어요.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사실 도움 되거든요. 징크 옥사이드, 티타늄 다이옥사이드, 이 두 성분 이외에 나머지 모든 자외선 차단제의 필터는 유기자차 필터거든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품들의 경우 잘 모르겠으면 매장 가셔가지고 무기자차로 되어 있는 것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매장 직원들이 잘 찾아서 얘기를 해 주실 경우가 있고요. 선크림 표면에 피지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 무기자차일 확률이 높습니다. 피부가 매우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무기자차 위주로 제품들을 사용하게끔 권하고 있습니다. 선크림을 바르고 나는데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 메이크업이나 다른 제품 안에 선크림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발랐으면 선크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선크림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양을 쓰셔야 돼요. 자, 그만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바로 이 메이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차단제를 그만큼의 양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건 중요하고요. 자, 어쨌든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고 난 뒤에 선크림을 바르기가 되게 힘들죠. 다시 덧바른다는 게 되게 힘들지만 그런 우리가 메이크업용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차단제 성분들을 위에 덧대는 경우에는요, 사실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덧대는 용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마지막, 자, 선크림을 지울 때 너무 힘들어요. 잘 안 지워져요. 특히 이제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뻑뻑하거나 되게 좀 이렇게 너무 잘 안 지워지는 성향을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건성이나 지성의 모든 피부에 만약에 이런 특히 무기자차 중에서 좀 무거운 제품을 쓰는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클렌징 오일이 뭐 피부를 모든 사람들이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닌데 클렌징 오일 중에 좀 강하게 피부를 좀 자극을 주는 제품들은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선크림을 제대로 지우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1분 정도로 메이크업을 지우는 정도로 빠르게만 짧은 시간 동안 사용을 하시고 난 뒤에 폼 클렌저를 사용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2차 세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클렌징 시간을 3분 이내로 어쨌든 마무리를 다 해주시면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제품들이 미처 잘 안 지워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덜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자외선 차단제 제가 여러 가지 팁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외선이 세다는 걸 다 기억을 하고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바르지만 지금은 야외에 나가서 나들이 그냥 뭐 이 정도면 온도도 선선하고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굳이 선크림 바를 필요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꼭 같이 열심히 잘 발라주셔서 피부 좀 보호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